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이번에는요 제가 키우던 타란툴라들이 산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해체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친구는 산란한 지 지금 40일이 넘었습니다. 지금 3월 18일, 지금 5월 3일이니까 꽤 많이 지났죠. 그리고 이 친구는 3월 29일에 산란했는데, 우선 꺼내면서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자, 이 친구는 파나마 블론디라고 하는 타란툴라거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게 암컷 친구가 있고요. 제가 한번 뺏어볼게요. 자, 여기에 알집이 있는데, 알집이 모양이 막 좋지는 않아요. 좋지는 않아 불안합니다. 지금 굉장히 작네요. 그리고 만져보면 알거든요. 모르겠네. 한번 뜯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하고, 여기에는 이제 헤라클레스 바분이라 해서, 옛날에 이 영상 보면은 이제 5만원에 입양했는데 사고 터져가지고 이벤트 하고 막 그랬었던 친구인데, 짜라잔. 오, 자, 우와, 여기 알집 있죠. 자, 우선은 친구의 알집을 뺏기 위해서 잘 뺏어야 되거든요. 야, 친구야, 좀만 주면 안 되겠니? 와, 야야야야, 와, 이 친구 너무, 친구야 미안해, 야 친구야 미안해. 이 알집도 조금 산란한 지 좀 돼가지고, 와 진짜 안 놔두네. 오, 야야야, 와 이게 독립 보이세요? 와, 드디어 뺏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친구가 지금 배가 엄청 홀쭉하잖아요. 이 알을 보살피는 동안에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체력 소모랑 자기 희생을 하면서 알을 키우는 거거든요. 알을 보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휴식기를 빨리 주기 위해서 이거를 좀 뺏어주는 이유도 있고요. 부화율을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뺐습니다. 알집의 크기랑 모양이 좀 다른데, 얘는 조금 부풀어 올라서 느낌이 좋거든요. 근데 반면에 얘는 부풀어 올리지 않았어요. 얘보다 얘가 더 오래됐는데도. 저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루푸스라고 하는 타란툴라인데, 지금 3주 지났나? 4주 딱 됐어요. 4주요? 아, 그럼 림프겠네. 혹시 맨손으로 만지는 게 많이? 오, 오, 알집 모성애가 장난 아니네. 알집 엄청 끌어당기죠. 대성에 핀셋 하나 더 있을 것 같아. 와, 진짜 장난 아니다 이 친구. 아, 드디어 나온다. 타란툴라 친구들이 이 알집을 열심히 지키는 애들은 보통 더 성공을 잘 해서 그런 좋은 징조이기도 하거든요. 지금 보면은 굉장히 동글동글 하잖아요. 제 생각에는 느낌이 좋아요. 과연, 아유, 아우, 깨끗한 알. 유정란은 색깔이 이렇게 굉장히 뽀얗거든요. 이제 임시로 인큐베이터를 만든 건데요, 이제 흙으로 해서 이제 이 사육장의 습도를 맞춰주고, 또 이 안에다가 이중으로 해가지고 물을 넣습니다. 그래서 알집과의 똑같은 그런 습도를 맞춰주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폭신폭신해가지고 애들이 좋아하는 그런 스타킹을 이용을 했고요. 두 개 다 똑같습니다. 대부분의 인큐는 동일하게 하기 때문에 우선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파나마 블론디, 이 쬐깐한 알집. 자, 뜯어볼게요. 알집이 굉장히 작지만 이게 성공할 수도 있고 그래요. 자, 오픈! 과연? 제발! 안 돼! 아, 이건 무정란인 것 같아요. 자, 그래도 한번 부어봅시다. 알수가 진짜 적다, 얘는. 이게 파나마 블론디가 이상하게 번식이 잘 안 되더라고요. 시간이 지났는데 부화한 친구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없는 게 아니라 부화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이런, 그래도 알의 개수가 알집이 적다고 해서 엄청 적은 건 아니고,
그래도 100개는 좀 안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상당수의 알들이 나왔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 알 잘 보면요, 이렇게 하얀 거 보이시나요? 이게 안에 수정이 안 돼서 안에 기포가 있는 건데, 보통 이렇게 돼 있으면은 실패라고 해요. 근데 알의 색깔로 보면은 그래도 유정란처럼 굉장히 이쁜 색깔인데 시간 지난 거에 비해서 부활을 안 한 거 봐서는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아직 하나가 남았으니까 성공하길 바라야죠. 와, 진짜 이것까지 실패하면은 말도 안 된다. 자, 오픈합니다. 여러분 제발 기도해 주세요. 하나 둘 셋. 야, 오, 이렇게 줄겨 이거. 오, 야. 야, 와. 오, 나왔어, 나왔다. 오픈. 와, 여러분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헤라클레스 바본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지금 알에서 태어나서 이제 림프라는 단계예요. 여기서 이제 스파이더링이 되는데 성공을 했으니까 이제 여기다 부어서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아, 오랜만에 성공했다. 이게 성공하고 성공하지 않은 것들은 타란툴라에 달린 거거든요. 와, 이게 보이시나요? 엄청 나온다. 호로로로로 나온다. 야, 안에가 깔끔하죠? 굉장히 깔끔하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번에 실패한 파나마 블론디는 안에 벌써 이렇게 진물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있는 거 봐서는 이 성공하고 성공하지 않은 알집의 안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성공하지 못한 알 그리고 성공한 알이 태어난 거죠. 꽃게랑들 제가 봤을 땐 최소 150마리 이상은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이 친구 꽃게랑 되는 거 연결해서 스파이더링 단계 이런 거 차근차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산란 해체한 지 약 5일 정도 지났는데 여기 보시면은 자 이렇게 다 길어진 거 보이시죠? 오른쪽에가 림프, 왼쪽이 스파이더링입니다. 다리가 짧았다가 탈피를 한 번 더 하면 다리의 털도 수복해지면서 이렇게 다리가 길어지는 건데 한 번 더 탈피해야지 유체가 되는 거라서 이 과정을 다 본 후에 사육 방법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스파이더링 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조금 더 색깔이 좀 진해졌죠? 자, 여러분 그리고 또 5일이 지났습니다. 지금 보면 스파이더링 친구 다리 보면 무늬가 생기는 거 보이시나요? 눈도 좀 진해진 것 같고. 오, 색깔 많이 변했죠? 조금만 더 있으면 유체가 될 것 같습니다. 뭐야? 오, 유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와, 여러분들 진짜 모조리 다 유체가 됐습니다. 지금 보이시나요? 대박 사건. 보통 타란툴라가 유체가 되면은 그때부터 달리기 속도도 빨라지고, 우와, 진짜 바글바글하죠. 그때 스파이더링 때는 색감도 없고 이쁘지도 않았는데 보통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하고, 그리고 이번에는 헤라클레스 바보니거든요. 한번 열어볼게요. 와, 이 친구도 보시면은 털이 무성해지고 스파이더링 때랑 다른 좀 활발한 움직임이 보입니다. 얘 숫자가 좀 적어 보여도 아마 100마리는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직접 번식한 썬타이거라고 하는 타란툴라입니다. 타란툴라는 보통 교목성, 버러우성, 배성으로 나뉘는데 지금 여기 보이는 안첼레스 핑크토라는 친구와 썬타이거는 교목성에 좀 어울리는 타란툴라입니다. 물론 유체 때는 버러우성도 강하고요. 이 썬타이거가 버러우도 잘하지만 교목 왔다 갔다 하는 약간 반교목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알집을 해체했던 바로 헤라클레스 바보는 버러우성이 강해서 이런 식으로 낮고 넓은 통에 키우면 되는데요. 유체라서 작은 피클통에도 충분히 사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먹이로는 이렇게 작은 귀뚜라미나 미럼을 먹이는데 유체 때는 워낙 작기 때문에 작은 먹이를 구해서 이렇게 먹이랑 주는데요. 와우, 보셨나요? 자, 이런 식으로 사냥을 하는데 보통 타란툴라는 타란툴라마다의 종마다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세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아무튼 굉장히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렸는데 더 자세한 거는 다음번에 영상으로 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뵐게요. 안녕.